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자,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 교재를 구입하시고 관련해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학습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프로그램과 실기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좀 보고 간단하게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요. 실기는 필기 자격증이, 그러니까 필기 자격증이 따로 없긴 하지만 필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이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실기 과정에 대한 학습 영상을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계정 과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알고 있겠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입력하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시험에서 실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를 중심으로 볼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필기 교재를 통해서 이제 공부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자격시험은 뭐 이미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지금 2급 실기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컴퓨터에다가 뭐 입력하는 거예요. 전체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1시간이 넘죠. 1시간 20분.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 합격. 필기가 합격이 되면 실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붙었다. 실기는 무조건 붙는 거야. 근데 이 실기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때 이게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교재를 가지고도 따라하기가 어렵죠. 내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봐야만 확 와닿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해결이 완벽하게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가서 뭐 접수비 있고요. 우리 시험은 상시 시험이죠. 운용사 시험의 특징은 뭐냐, 시험이 언제 있으니까 시험장 와서 시험 봐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다른 시험하고 다른 거, 상시 시험 그거 하나 알고 계실 거고, 뭐 가산점도 있으니까 자격 특전, 요것 때문에도 꼭 고등학생 아니고 꼭 뭐 취업 준비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이런 가산점, 학점 인정 이런 것 때문에도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용사 2급 실기 시험의 출제 기준입니다. 쭉 있는데 뭐 이거 읽거나 외울 건 아니고 그냥 보시라고. 시간 낼 때 너무 졸리다, 아니 안 졸리다,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읽으면 좋죠. 교재 안에다가 뭐 구성은 해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실기 교재는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훌떡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 번째는 뭐 직관적으로 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수록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게. 여타 교재와 비교했을 때 뭐 최고다 라고 생각하셔도 최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최고, 그건 아니고 일단 빠짐없이 넣기 때문에 뭐 부족하진 않아요. 오히려 좀 과해서 아 이것까지 뭐 과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도 않아. 완벽하게 100% 내용을 수록했고요. 모의고사는 15회분을 수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수록한 거고 15회까지 풀었다, 더 풀고 싶다 해봤자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이 15회 중에 예를 들어 1회에서 10회까지는 생소한 문제들이 보여. 근데 11회부터 15회까지는 앞에 풀었던 것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고 당연히 그렇죠. 새로 만들어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회계라는 시험이 뭐 늘 새로운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 각각의 모의고사마다 되게 특별한 문제들이 두세 개씩 각각의 회차마다 숨어있기 때문에 모두 풀어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5회까지 풀었다 그러면 끝내시면 돼. 더 풀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틀렸던 부분을 뭐 여러분이 왜 틀렸었는지 찾아서 한번 점검하는 건 좋은데 얘를 더 풀어야지. 그러면 또 과해. 요 정도까지 푸시면은 완벽합니다. 시험장 가면 너무 쉬워가지고 배꼽 빠질 수 있어요. 요까지 하셔도 충분해요. 그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재 안에다가 어떤 그 내용들을 수록할 때는 전 직관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MBTI 성향 중에 N 성향이 뭐 거의 한80% 차지해요. S보다는 N 성향이 좀 짙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관적인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답을 구성할 때뭐 이렇게 서술로 실기는 특히나 이렇게 서술로 설명해봤자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더라고. 그냥 보면 돼. 그치? 자, 요렇게 해서 뭐 결산 화면이다. 답도 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입력됐는지에 대한 것으로 모든 정답 화면을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만드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다 답을 제가 입력하고 그 정확한 답을 이 교재 안에다가 이미지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대신 그게 제가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이제 그 짓을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뭐 엑셀로 만들거나 한글 파일로 답을 만들어서 교재를 구성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교재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실기 교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돼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교재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무료 동영상 강의 무료잖아요. 유튜브는 여러분이 뭐 재밌는 영상도 보고 다양하게 유튜브로 제공되는 것들이 되게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돈안 받고 무료 동영상 찍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학생들이 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이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무료로 찍습니다. 돈한푼 받지 않아요. 여기 시대고시 책만 쓰고 제가 인쇄를 받을 뿐이지 이 영상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저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 영상 같은 것들이 학원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수도권에는 또 강남이나 뭐 이런 종로 쪽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는 또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꽤 오래 하다가 제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교재를 구입하셔서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뭐 합격을 못했다는 말은 듣기보단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책에 대한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운용사 2급 실기는 또 필기는 재무회계가 이제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으로 원가회계가 과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재무회계편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편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재무회계는 맨 처음부터 이제 1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 오늘 같이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또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면 기초정보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중에 나와봤자 거래처 등록 하나, 그리고 품목 등록 둘,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하냐? 나머지 모든 전표 입력이나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데이터에 입력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할건 아니고 이런 메뉴들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 전표 입력할 때 여기에 입력된 자료들을 내가 활용해서 전표 입력하는구나. 연결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초정보관리에서는 거래처 딸랑 등록하는 거랑 품목 등록하는 거 딸랑. 나머지는 등록 안 해요.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렵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나면 전표 입력인데 이 전표 입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100% 모두 출제가 되고요. 이게 다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표 입력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너무 중요하죠. 다 나와요. 그리고 장부조회 뒤에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문항이 꽤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 나와요. 다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뭐 쉽게 넘어가도 그만이라 여러분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에 조금 더 치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파트가 제2편으로 구분됩니다. 원가회계는 이거를 이제 운용사 실기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원가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가회계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이 원가회계 상당히 쉬워요. 쭉 따라가시면 되고 이거는 말로 말하기가 어렵고 들어가서 하면 뭔지 알아. 단, 이 원가회계에 대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려면 원재료가 마감돼서 원재료비가 되고
재료비가 마감돼서 제공품으로 들어가고, 제공품으로 들어가는 거는 직접 노무비도 들어가고, 나머지 제조 경비가 제조 간접비로 분류돼서 또 들어오고, 제공품이 마감돼서 제품이 되는 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원가회계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원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얘가 상당히 재밌고, 원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재미가 없고, 그거 차이예요. 상당히 쉽습니다. 원가 외계는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제 3편에 이제 모의고사가 1회부터 15회까지 수록을 했고요. 우리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출이에요. 우리 운용사 시험은 기출 문제를 외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매년 공개형으로 몇 회 정도를 외부에 공개해줘요. 그래서 2024년도 모의고사 공개형 공개된 게 이제 3회분이고요. 24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3회분 공개 모의고사를 요 15회 안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15회 중에 24년도 공개형 모의고사가 요 안에 3회분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2023년도 공개형 또는 2022년도 이전 공개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자, 모의고사라고 하지만 기출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만든 건 없어요. 제가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가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주관처에서 제공하는 공개하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야 이거는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빼야겠다, 그런 정도로 모의고사를 구성했으니까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교재를 만든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문제들은 없고요. 끝나고 나면 정답과 해설편이 있어. 정답만 해설편은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정답을 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화면으로 구성했죠. 교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재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재무회계 파트이고요. 재무회계 파트 중에 3페이지가 프로그램과 DB를 설치하는 교재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데이터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대 에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 있죠.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짠, 들어왔어요. 여기 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여기 홈페이지 아시죠? 여기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시대 에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시대에도 홈페이지 여기 메인창에서 학습자료실 들어가시고요. 프로그램 자료실이라고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자료실. 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운용사 2급 실기 New S 플러스 프로그램 및 백데이터라고 하는 게시글 보이시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찾으면 되고, 근데 위로 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얘가 이제 4월이니까 뭐 5월, 6월 자료들이 이제 위로 올라 붙겠죠? 24년도 실기 2급 S 플러스 프로그램이 백데이터 아래 들어가시면 1번, 2번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고요. 두 번째는 백데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두 개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따로 따로. 첫 번째 실기 프로그램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들어가시고요. 뭐야, 약간의 그 로딩이 걸려요. 자, 다운로드 뭐 무시하고 받으시면 돼요. 자, 받았어요. 자, 받아서 제가 이제 바탕화면으로 받아놨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설치가 되는 거고, 요거 있죠. 요거는 좀 있다가, 넌 잠깐 이따 나오고, 요겁니다. 2024년도 전산회계 운영사 실기 프로그램 US 플러스 설치 파일. 저거 원은 제가 먼저 받은 게 한 번 있어가지고 저기 원 된 거죠. 아시죠? 자, 그러면 이 R집을 풀어요. 풀어가지고 문서로 열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열리죠. 이게 실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설치 파일이에요. EXE 응용 프로그램. 얘를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쭉쭉 기다려가지고 돌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여러분 바탕화면에 자동 설치돼요. 옆에 창이까지 이렇게
계속 이런 메시지가 뜰 거고, 중간중간에 얘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메시지가 뜨거든요. 뭐 동의해 주시고 하시면서 쭉 따라가시면 한 5분 걸릴까 싶어요. 화장실 다녀오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네, 메시지가 떴죠. 사용권 계약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동의합니다.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자,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프로그램 설치 경로입니다. C드라이브 안에, 더존 비존 안에, 스마트 A 언더바, KCCI 안에 프로그램 설치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 경로 설치. 자동으로 이 경로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두시고, 다음.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된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오고, 우편번호를 저장할 거냐, 설치할 거냐 물어보는데, 아니요 하시는 게 편해요. 아니요 해도 기본 DB는 다 달라붙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아니요 하시는 이유가 시간이 조금 덜 걸려요. 아니요 하고 설치하시고,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 뭐, 요런, 이렇게 계속 설치 중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뜨죠. 이런 거볼때 재밌죠? 좀 보고 있다가 다 완료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완료 눌러주시고요. 설치가 모두 끝나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US 플러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더블 클릭하고 메뉴를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는 이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회사 코드, 회사명,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요. 회사 코드에서 검색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잠깐 옆으로 삐껴놓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렇게 쭉 했죠? 다운로드가 됐고요.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교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입력하고 조회하기 위한 DB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실기 프로그램과 같이 실기 DB가 함께 있었어요. 메뉴를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었죠? 시대 에듀에 첫 번째는 프로그램 설치, 두 번째는 실기 백데이터. 이번에는 실기 백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무시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바탕화면에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미 2024년도 설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일단 문서까지는 다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니까 삭제하시고, 이제 얘를 가지고 설치 파일을 압축을 풀고, 자, 압축을 푸시고, 이 안에 있는 자료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EXE라고 하는 실기 백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있죠? 보이시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 정보 누르시고, 이게 이제 EX 파일이 윈도우 버전에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때 항상 이 메시지가 떠요. 추가 정보 누르신 다음에 알수 없는 게시자라 그렇고요. EX 파일이 항상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열어서. 그럼 이 자료가요,
우리가 이 모든 S 플러스 DB는 더 좋은 비존 안에 스마트 A 언더바 KCCI라고 하는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게 자동으로 폴더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압축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 풀었고요. 폴더 열어보시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비존 안에 스마트 A 언더바 KCCI라고 하는 이 폴더 안으로 자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 이제 백업 데이터 백업 백업 데이터 복구 안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얘를 자동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S 플러스 프로그램 안에 이 회사 코드에 자동으로 불러 들여오진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따라가 볼게요. 백데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압축까지 풀었죠. 그래서 일단 압축까지 풀었어. 그러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교재 12페이지를 참고해서 회사 등록을 먼저 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어. 그 회사 등록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회사가 하나 이상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로 가셔서 회사를 임의로 하나 등록을 하셔야 돼. 자, 가보겠어요. 12페이지로 가시면 회사 등록이라는 첫 번째 메뉴 입력하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교재 안에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의 설명이 있는데 자, 이것들은 입력하면 알게 되는 거니까 이제 12페이지로 온 거예요. 회사 하나가 있어야 돼서 회사 하나를 등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회사를 3000번으로 강서재화라는 회사를 등록할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S 플러스 프로그램 안에 아래쪽 중간에 화면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는 별도의 메뉴 창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 됩니다. 회사를 이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바깥 화면에 있는 거예요. 자, 코드 하나 넣어볼게요. 3000번입니다. 엔터. 회사 이름은 강서재화. 아이고, 주식회사 잘못됐어. 법인이고요. 사용할 거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와요. 자, 회계 연도는 제4기고 회계 기간 1, 2, 3, 4 네 번째 연도고요. 연도는 24년도고 1월부터 12월은 자동으로 반영되죠?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104-81-47-228. 법인 등록번호 별도의 지문 보시면 위에 법인 등록번호 있죠. 110-111-111-113. 대표자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을 겁니다. 강세별. 대표자 주민번호는 별도의 주민 정보에 있을 거예요. 64-10-10-177-111. 이게 이 회사의 기본 정보가 되는 거죠. 대표자가 누군지,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몇 번인지 이게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소지 입력할 건데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 있죠. 자, 얘를요 우편번호를 입력해서 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우편번호 조회키가 있고요. 여기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서대문구로 바꿔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주소를 입력해보세요. 성산로 408까지 있으니까 맨 첫 번째 칸에 있는 주소입니다. 선택하시고 적용 하면 아래쪽에 사업장 주소지가 도로명 주소 코드까지 주소가 우편번호로 들어가면 이 우편번호랑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들은 자동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우편번호 입력하면 주소는 물론 아래쪽에 관할 세무서 그리고 관할 법정 지방세 지방구청까지 자동으로 반영돼서 편하죠. 우편번호 아까 저장 안 했는데 우편번호 자동으로 줘야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장 전화번호는 별도로 지문이 없고요. 팩스번호 없고요. 업종코드를 보니까 위에 업종코드가 어디 있냐. 업종코드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은요. 원래는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도소매업과 종목이 재화면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업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코드가 관할 세무서부부터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없어요. 없으면 업태란에다가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 왜 관계없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입력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재화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가 내가 지금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임차인인지 그런 거예요. 근데 별도로 말이 없으면 그냥 임대로 걸려 있는 거 쓰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가 보시면 서대문 세무서 맞죠? 구청은 별도로 언급이 안 돼 있어도 서대문 구청으로 자동 반영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설립일자와 개업일자는 요 서대문 세무서 위에 나와 있는 건 설립일자가 아니에요. 설립일자는 위에 상호, 성명, 개업, 여기 요게 개업이고요. 요게 개업이고 위에 보시면 설립일자는 개업일과 동일하대. 그러면 개업일과 설립일은 같은 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 그리고 날짜를 입력할 때는 3월이면 03, 6월이면 06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리로 입력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숫자를 인식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21년도 0320. 폐업 아니고 국세환급금 계좌 별도로 준 거 없고요. 그러면 앞부분에 본지점도 별로 여부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커서를 우측에 두 번째 탭 추가 사항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내국 법인이죠. 중소기업이에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중소기업 자동으로 걸려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란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식회사가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돼 있고 주식회사가 뒤에 붙어 있지. 이거 21번 쓰시면 돼. 이게 중요하냐? 구분하는 거야. 회사마다 확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담당자 직급 필요 없고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받는 회사라서 전자 이메일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을 겁니다. 보고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 회사의 정보를 등록한 거예요. 회사 등록.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내가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미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나는 이 회사를 들어가서 바로바로 전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등록 하나 한 거예요. 자, 등록이 끝나면 별도의 저장하는 메뉴는 없어요. 그냥 자동이 저장이 돼요. 그럼 메뉴를 닫고 다시 원래 메뉴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회사 코드에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등록한 강서재화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색깔이 칠해지면 얘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강서재화라는 회사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로그인 이제 프로그램이 열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S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의 메인창이고요. 이 메인창에서 할 일이 없어요. 뭐 들어가서 이것저것 활용하는 거고요. 자 메뉴가 이제 왼쪽에 드래그해서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법인조정인데 눌러볼게요. 회계. 회계창, 재무회계창입니다. 인사급여,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활용할 필요가 없는 메뉴고요. 자 물류관리창 있고요. 법인조정창 있어요. 자 각각의 메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첫 번째 여기 회계관리라고 하는 이 회계 메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회사 등록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원래 창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7페이지요. 우리가 아까 실기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을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냐? 회계 메뉴 안에 백업 데이터 복구의 메뉴를 실행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실행합니다 라고 하는 메뉴를 이제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시냐면 회계 메뉴 안에 짠 여기요. 백업 데이터 복구 보이시죠?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 클릭.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클릭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EXE 실행 파일을 해서 실기 DB를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DB 설치했죠. 그 설치한 파일이 경로가요. C드라이브 안에, 더 존 비존 안에, 스마트 A 언더바 KCCI 안에 백업 데이터 복구라는 폴더 안으로 자동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 경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요 데이터 경로가 C드라이브, 더존비주원, 스마트A 언더바, KCCI, 백업 데이터 복구로 선택이 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요렇게 회사들이 3100, 3200번대 회사들이 불러 들어오면 더 작업할 게 없으시고, 만약에 얘가 불러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경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제가 열어볼게요. 만약에 이상한 경로가 걸렸다 그럴 때는요, 선택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 경로를 찾아가시면 돼. 먼저 C드라이브를 열고 다 닫아볼게요. 자, 먼저 C드라이브를 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더존 비주온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 스마트 A 언더바 KCCI 안에 쭉 내려가서 백업 데이터 복구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문서 폴더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연동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만약에 나는 강서재화라는 회사 안에서 이 실기 프로그램 활용하는 연습이 끝나서 나는 두 번째 나눔재화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실기 연습을 할 거야 할 때는요, 나눔재화 란에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하단에 복구하기를 누르시면 네, 그러면 나눔재화 안에 있는 모든 실기 데이터를 이 실기 S플러스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면, 자, 마우스를 위로 올라가요. 3000번이라는 커서에 올려두면 회사를 변경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메뉴가 열리거든요. 자,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 회사 코드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방금 전에는 강서재화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에 복구하기에 성공한 나눔재화 보이죠? 자, 만약에 난 나눔재화로 회사를 선택해서 연습할 거야 할 때는 나눔재화의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확인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방금 전에 강서재화는 사라지고 나눔재화만 로그인이 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백업 데이터 복구 다시 누르시고요. 나는 나눔재화 연습이 끝났습니다. 행복재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행복재화에 커서 올려놓고 하단 부분에 복구하기.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회사들을 복구하기라고 하는 이 메뉴를 통해서 회사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매 회마다 필요한 데이터들을 들어가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하시면 내가 이제 복구하기에서 작업해서 성공한 데이터들은 바로 회사 도움키를 열면 이제 조회가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서 연습하실 수 있고요. 교재 안에 꽤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실기 연습을 하실 거예요. 매 회마다 필요한 회사들을 이런 방식과 동일하게 계속 가져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은 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백업 데이터 복구 버튼 눌렀죠? 그래서 해당 요 메뉴가 데이터 백업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백업 데이터 복구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 아래쪽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경로 있죠? 요 설정 경로를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이게 화면에 이 데이터들이 저는 안 가지고 와요, 얘가 안 보여요 할 때는요, 요 데이터 경로가 잘못 설정돼서 회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경로가 잘못되면 회사를 끌고 올 수 없겠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 이것만 잘하시면 그 다음은 계속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구하기 버튼 눌러주셔야 돼. 복구하기 안 하면 회사가 보일 뿐이지 S플러스 프로그램 안으로 이 회사가 들어오지는 못해. 반드시 복구하기. 그래서 네 하고 진행하시면 내가 원하는 회사들이 복구가 됐을 때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때그때마다 검색해서 들어가고 하시면서 실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초정보관리 중에 첫 번째 회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미 회사 등록은 해버렸네요. 그쵸? 자, 어때요? 프로그램 실기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DB 설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같이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 질문할 때 이렇게 말로 질문하는 게 훨씬 어려우면 화면을 찍어서 질문하면 훨씬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요. 실기 DB 설치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프로그램 안에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입력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영상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